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처리했는데요. 경기도의 공공배달의 배달특급과 농민 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영 기자 리포트 함께 보시죠.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28조 8,724억 원 규모입니다. 원래 경기도는 28조 7,925억 원을 올렸는데 논의 과정에서 79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법정 기관 내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배달특급과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겁니다. 배달특급 사업은 107억 원, 농민기본소득은 176억 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주요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사업에는 500억 원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선 3,9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예산은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도내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꼭 필요한 동력입니다.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도민께서 더질 높은 삶을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통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내년 2021년도는 민선 7기 3년차입니다. 경기도의 역점 사업들이 통과되면서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